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을은 낭만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공기는 맑고 산과 들은 아름답게 물들고 즐겁고 가슴이 설레이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에게는 울긋불긋한 단풍도 떨어지는 낙엽도 쌀쌀한 바람도 다 마음의 허무와 슬픔을 자아냅니다.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마치 자기 인생의 낙조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이와 같은 질문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죽고 난 후에 정말 저 세상이 있을까? 혹시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욥기 14장 1절로 2절에는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며 머물지 아니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말씀을 정하는데 사두개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사두개 교인이라는 것은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모세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결혼해 살다가 자식을 보지 못하고 후대를 잊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 형의 후대를 이어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요. 맏아들이 장가들어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에게 다시 결혼했는데 그도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가 그 형수에게 또 결혼했는데 그도 후사를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까지 형수에게 결혼했으나 후사를 못하고 죽었는데 부활이 되어서 일어나면 일곱 사람이 다 한 여자하고 살았으므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구나.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가니하고 다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라.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인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모세가 80세에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끌고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가시능굴이 불에 활활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면서 가시능굴은 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구경하러 가니까 가시능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 말하기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놀라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한국말보다 영어로 번역하면 지상이 더 뚜렷합니다. I a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현재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육체 속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벌써 옛날에 세상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만은 그분은 영적 세계 속에서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I am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 이삭의 하나님, 현재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현재 너희 하나님, 육체 가운데 사는 너희에게도 현재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미 죽은 사람들도 육체를 벗었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어서 내가 그들의 현재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I was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I was라고 말하지 않았고 I shall be 장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I am 나는 지금 너희 하나님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적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고 말하므로 사람이 육체를 벗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지금 살아있으면 육체로서 하나님 앞에 있고 육체를 벗어버리면 영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죽어 없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로 살아있거나 영적으로 살아있거나 모두 다 현재 살아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체험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에 변화산상의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오실 때 하루는 변화산상이라는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제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얼굴의 광채가 해같이 빛나고 옷이 햇빛같이 휘어졌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해서 와서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다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어 장례 지낸 모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1400년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사람이 죽었었습니다면 14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왜 1400년 후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또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900년 후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말이 거짓말 아닙니까? 1400년 전에 죽은 모세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900년 전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 가운데 올라간 엘리야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사옵니다. 그때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음식이 나서 말하길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만 들으라. 그러고 난 다음 구름이 사라지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계신 것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죽음이란 변화의 과정에 불과하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두 분이 있습니다. 인류 가운데 여러분 아담의 7세손 에녹은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에 그냥 성천해버렸습니다. 죽지도 않고 300년 동안 그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육체로 이 편에 살든 저 편에 살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은 사람 그대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900년 앞서 살았던 엘리야도 죽지 않고 엘리사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든 모세처럼 육체를 벗어버리고 올라가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말하셨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이 불소래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 안개구름같이 사라질 것이다, 이 말들은 인간이 지어낸 말이요 진리의 말씀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로 사나 육체를 벗어버리고 건너가나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이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별다른 차별이 없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의 사생관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한번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경험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말이야 이러지 못할 말이거든. 바울은 고린도서를 쓸 때 13년 전에 그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낙원에 올라가서 도저히 인간의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을 보았는데 자기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올라갔는지 몸 전체가 다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다고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몸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몸 그대로 통째로 올라갔는지 몸을 두고 영혼이 빠져서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나는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삶과 현재 삶을 지나 저 영의 삶으로 들어가는 삶과 여러분 다른 것이 없이 너무나 뚜렷하고 생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육체로 살다가 끝나고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에 연속되어서 영적 삶이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는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해서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확신한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것을 나는 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아직까지 중요한 것이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담대해서 참으로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우리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몸을 떠나서 흙 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을 떠나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을 떠나 영혼이 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몸을 떠나자 말자 나는 주님과 직접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체험해 본 사람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은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몸을 떠난다는 것은 곧장 주님과 같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곡성 다니엘 금식 수양관 박영문 원장의 간증을 인터넷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극도로 싫어하는 반기독교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1985년 어느 날 연애지처럼 술에 취해서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나 보니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혼을 부추긴 처갓집 여덟 식구를 몰살시킬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주에 계신 어머님을 한번 찾아 뵙고 처갓집 식구 여덟 명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을 것으로 각오를 하고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뵙고 밤이 깊어 서울 올라갈 기차 시간을 40분 정도 남겨놓고 집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인데 고막이 터질 정도로 크고 우렁찬 음성이 여봐라! 여봐라! 그 소리에 놀라서 누가 부르는 줄 알고 대문에 뛰어나가 봤지만 대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더니 음격결에 문 쪽을 바라보니 일곱 색의 찬란한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흰옷 입은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수레가 하나 같이 따라왔는데 수레 좌석이 세 개 있는데 오른편에 흰옷 입은 사람이 하나 앉아있고 왼편에 흰옷 입은 사람이 앉아있고 가운데 수레가 비었는데 갑자기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서 가운데 수레에 앉았습니다. 너무나 놀란 것은 자기가 육체를 여기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또 자기가 수레에 앉아있습니다. 그러자 수레에 탄 채로 그는 천국으로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처음 도착한 것은 천국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나 기와 요초 만발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사람이 하늘에 와서 있는데 그곳에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돌아간 외삼촌을 보았는데 외삼촌은 병으로 돌아가시는데 천국에는 건장한 30대 청년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상황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타고 금거리를 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 양쪽에 건설되어 있는데 모두 다 아름다운 새 집으로 지금 곧장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난 다음 갑자기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 수레가 달려들어가서 그건 지옥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은 6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철저한 유교 신자로서 예수의 옛자도 말했다가는 불호령이 나는 분이었는데 병이 들어 온몸이 퉁퉁 부어서 세상을 떴는데 지옥에서 보니까 역시 온몸이 고무풍선같이 부어있는데 무서운 뱀들이 그 몸을 칭칭 감고 그 몸을 계속 물고 찧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버지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보니까 큰 삼촌도 예수 믿지 않다가 갔는데 뱀의 속으로 들어앉아서 몸부림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화로불 같은 큰 용광로의 불에 불태워져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몸부림치며 어떤 사람들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이 무서운 짐승이 와서 계속 물고 찢어나 허우적거리며 달아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가 처음 들었던 그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보았으니 믿겠느냐? 그래서 그가 예 믿겠습니다. 그러자 이곳에서 경험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조금 후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머니가 옆에서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상의 경험을 하는 동안 세상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계속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 그 어머니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박영문 원장은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후 사후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는 광주 안디옥 교회의 장로이며 곡성에 위치한 다니엘 금식 수양관의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늘나라는 분명하고 지옥도 분명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다가 영으로 삶을 옮기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혹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가기도 하고 혹은 육체를 가진 그대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육체로 살아있거나 영으로 살아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빌립보 1장 21절로 23절에 소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같이 있을 것이 훨씬 좋다. 그러나 내가 떠나지 못하는 것은 육신으로 있어야 더 많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육신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훗날에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끌려 나와서 도끼로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순교한 자리에 가보았습니다. 그의 목을 얹었던 나무톱박도 그대로 있고 그게 사형수가 바울의 목을 누르고 도끼로 목을 쳤는데 목이 떨어져서 세 번 퉁퉁퉁 뛰었는데 뛰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올랐다는 샘물 자국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목을 베어서 그를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 순간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속에 만년에 기대가 꽉 들어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이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관제라는 것은 짐승의 재물을 제단에 얹어놓고 불로서 태울 때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나는 재물에 포도주를 붓듯이 이미 구원받고 떠날 기약에 가까워. 떠날 기약이라는 것은 백구동이 울면 항구에서 배가 부욱 하면서 항구를 떠나서 망망대해로 떠나가면 바울은 나는 이미 관제와 같이 부음받고 백구동이 울어서 항구를 떠나가는 사람과 같다. 그가 마지막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가 그 말인 것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은 이제 쏟아지고 떠났지만 나는 걱정할 것 없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과 평안을 주신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님이 예비하고 있으므로 나는 그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고 기대에 넘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뚜렷이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붉은색의 옷인데 옛날에 권세 있는 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배는 배옷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자 아니고는 못 입습니다. 권세가 있고 그리고 부자인 이 사람은 쾌락주의, 현세주의, 권력주의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문 밖에는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몸이 너무 아파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개들도 와서 그 앓는 데를 핥아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니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안 죽을 장사가 누가 있습니까? 부자는 화려한 상녀로 수많은 조객들이 상장을 들고서 따르면서 아름답게 만든 무덤으로 장례지냈지만 성경은 부자가 그 무덤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그를 공동묘지에 던져버렸지만 공동묘지에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여 유대인들이 낙원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광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에
냉수 한 방울 떠서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나는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되면서 예, 너는 세상에서 쾌락주의, 현실주의, 권력만능주의로 살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이 나사로는 거지요 병들었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므로 너는 너 심은 대로 지옥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어서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형제 다섯이가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 말하기를 이 사람아 이 세상에는 모세의 글도 있고 선지자의 글도 있다. 그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옵시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보고 믿을 것입니다. 아니다. 말씀을 믿지 않은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지옥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조차 분명히 금융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어서 화로운 분묘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떼기에 뚫뚫 말려서 던지었다, 그들은 그곳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자는 하나님 없는 육체주의로 살다가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음부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대합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은 천국의 대합실입니다. 낙원에 들어가서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즐거워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원도 확실하고 음부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죽음이란 하나의 상황 변화에 불과하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데리고 오시지 하늘나라에 없는 사람 어떻게 데리고 오십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데리고 오시겠다. 유다서 1장 14절에도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서 기다리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 강림하실 날에 임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구더기란 마음의 죄책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끝없는 죄책의 고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무나 뜨거운 불의 괴로움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니 소금을 쳐 팔딱팔딱 뜁니다. 나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옛날 어릴 때가 기억이 나요. 옛날에 가을에 누렇게 배가 익었을 때는 논에 통발을 대고 미꾸라지를 잔뜩 잡아옵니다. 그 미꾸라지를 잔뜩 잡아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미꾸라지 요리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았습니다. 호박잎을 따가지고서 미꾸라지가 싹 소쿠리에 잔뜩 있는데 싹싹싹싹 문질러요. 비늘이 다 떨어지죠. 호박잎이 끄칠끄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소금을 탁 뿌려버려요. 미꾸라지가 막 뛰어요. 그게 눈에 사라지지 않아요. 미꾸라지가 그냥 뛰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것이 눈에 나타나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려.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활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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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이틀이 아닌 영원토록 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바에야 안 태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100번 안 태어나는 것이 좋죠.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으니 축하에 맞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 선생은 죽기 직전에 천국에 갔다 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1899년 12월 25일 금요일 아침 무디는 아들 위를 바라보며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위라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라고 말한 후에 잠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그 아들 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날 더 이상 이 세상에 잡아둘 것은 아무도 없단다. 저길 봐라. 나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방 안에 마차가 와 있구나.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띠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그 아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아름답고 황홀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겁나지 않습니다. 사후의 영생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람으로서 부활해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과 꼭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요 또 함께 일으키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셨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계 3대 과학자로 인정받은 마이클 패러디는 말년에 한 사람이 찾아와 선생님의 영혼은 어떻게 되리라고 추측하십니다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패러디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활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공로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추측이 아닙니다.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입니다. 위대한 과학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진 역사적 확실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역사학자로서 여러 해 동안 역사적인 기록과 유물들을 고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진실성을 조사했다.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풀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확실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고 그는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을 누릴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와보라! 와보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이미 박살이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은 이미 극복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조용계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현재 이곳에 있으나 저 건너편에 건너가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고 나무의 빛 떨어지고 한 시대가 지나간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삶의 허무와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허무와 공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되고 부활과 영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알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뻐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편에 있으나 저 편에 건너가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